안녕하세요, 첼시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최근에 입고된 마이스트로의 또 다른 모델, 신가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가라고 말씀드린 건 요 바디 모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바디 모양이 마이스트로에서는 상당히 큰 형태의 바디예요. 물론 이렇게 보시면 요 허리 모양이 아주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이긴 한데 이 엉덩이 부분과 이 위에 어깨 부분이 상당히 넓은 편이고, 그리고 두께도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제 드레드넛 바디들의 두께와 거의 흡사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라플리스 모델이 GA 바디 정도의 두께였는데, 이제 이거는 그거보다 더 두꺼운 드레드넛 바디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마이스트로 홈페이지에서 구분하는 바디 모양의 설명에도 예전에 설명드렸던 라플리스 모델이 스몰 점보, 이 모델은 미디엄 점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보면 뭐 라플리스나 000 바디라고 나오는 빅토리아 이런 모델들보다도 확실히 좀 더 저음이 강하고 이제 울림이 크구나, 이렇게 확 느껴지는 그런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판이 스프루스는 아니고 이제 레드 시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식 명칭은 이제 웨스턴 레드 시더라고 하는데, 보통 기타에서 얘기하는 시더 상판이라고 할 때 이 다 웨스턴 레드 시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레드 시더는 보통 통기타보다는 클래식 기타에서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스프루스보다는 조금 더 무른 성질의 목재이기 때문에 파워는 좀 떨어지는 편인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되는 스프루스들과는 좀 다른 느낌의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시더 하면 목재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스프루스와 다르게 에이징이 필요 없다,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지자마자 아주 탁 트인 시원한 소리를 내주는 목재고요. 스프루스에 비해서는 파워는 좀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좀 더 섬세하고 조용한 아름다운 곡을 칠 때 이제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 목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리 성향을 가지고 뭐 스트럼을 할 때도 제조사의 설계에 따라서 아 너무 힘이 없어서 뭐 스프루스보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너무 힘이 없어서 못 들어주겠다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생각외로 스트럼 할 때도 그 특유의 좀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구판은 이제 마호가니인데, 뭐 일반적인 아메리칸 마호가니는 아니고 카야 마호가니라고 하는 목재를 마이스트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호가니 목재 종류는 이제 인기 있는 로즈우드들보다는 좀 더 화려한 맛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좀 더 약간 건조한 느낌이고, 제가 느끼기에 이 로즈우드가 보통 뭐 음향으로 얘기하면 녹음을 해놓고 그 뒤에 사운드 이펙트를 막 걸어서 약간 꾸며진 것 같은 느낌의 그런 화려한 소리라고 하면, 딱 마호가니는 녹음했을 때 원본 같은 이게 원래 내 기타 소리 그대로 그런 느낌의 소리가 나오는 기분입니다. 소리의 밸런스 쪽에서는 보통 로즈우드 계열이 저음 세고 고음 세고 이제 중음역대가 낮은 그런 형태의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제 마호가니는 반대로 저음과 고음이 그렇게 세진 않고 대신에 중음역대가 많이 치고 올라와서 로즈우드랑 확실하게 다른, 그러니까 스트럼을 할 때도 뭐 다른 아르페지오 연주를 할 때도 로즈우드와는 확실하게 다른 중음역대가 좀 더 꽉 차 있고 확 치고 나오는 그런 느낌의 소리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기타처럼 시더와 마호가니 조합에서는 확실히 치다 보면 로즈우드와 다르게 처음에는 약간 건조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가 이 처음부터 시더의 탁 트인 소리와 마호가니의 중음역대가 확 치고 나오는 그런 느낌이 맞물려서 치시다 보면 로즈우드의 저음이 강한 소리와 다른 중음역대에서 확 치고 나오는 이런 파워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브릿지와 지판은 다 에보니로, 흑단이라고 하는 에보니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새들과 너트는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트로는 사실 그 본사에 주문이 들어갈 때 너트 폭도 6가지 단계로 나눠서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들은 거의 다 보편적으로 스트럼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 핑거스타일이나 이쪽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44mm짜리 넥으로 다 주문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지판은 아무런 인레이가 없는 아주 깔끔한 형태의 그런 모양이고요. 이 바디 바인딩과 이 지판 바인딩은 다
예전부터 고급 기타에 많이 쓰이는 이 메이플 바인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에스트로의 특징적인 점이라고 하면 바디 이름 뒤에 붙어 있는 이 CSB라고 써 있는 옵션인데요. 커터웨이 C 그리고 이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사운드 포트 S, B, 베벨드 암레스트 요 세 가지 옵션이 사실 뭐 커터웨이는 흔하긴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옵션은 상당히 뭐 예전부터 고급 기타나 좀 소규모 루시어들에서 많이 쓰던 옵션인데 드로에는 기본 옵션처럼 다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이 기타를 잡았을 때 바로 머리 아래에 있는 이 사운드 포트가 특히 상당히 훌륭한 옵션이라고 생각이 돼요. 딱 치면 기타의 소리가 바로 제 머리 밑에서 아주 가깝게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기타의 소리를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사운드 포트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기타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무광 처리가 된 기타인데 요 보시는 헤드면만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마에스트로 특유의 요 아주 얇고 긴 형태의 헤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M자 하나 있는 마에스트로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이제 그로버사의 헤드머신인데요. 이렇게 노브가 손잡이가 작은 형태의 헤드머신이고 이게 색깔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 색깔인데 검은색, 진회색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이 비슷한 컬러로는 그 유명한 헤드머신 브랜드인 고토사에서 나온 색깔 옵션 중에 코스모 블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색깔과 아주 흡사한 색깔인 것 같습니다. 마에스트로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간 많이 소개해드렸던 마틴 기타 이쪽과는 다르게 좀 상반되는 좀 밝고 화사한 느낌의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거칠고 강한 사운드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참 취향에 맞지 않으실 수 있지만 반대로 뭐 핑거 스타일을 좋아하시거나 아주 찰랑찰랑한 밝고 화사한 이런 느낌의 소리를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모델은 그 마에스트로 기타들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바디가 큰 편이라 저음이 꽤 충분히 나오고 있는 모델이라서 이 저음과 고음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래서 스트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고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모델의 정확한 소리는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기타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